이재명 대표는 줄곧 쌍방울과의 인연은 네이 한 장 사입은 것밖에 없다며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죠.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 김 회장이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게다가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최소 17번 그러니까 관련 보고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년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2년이라면 이거 네이 사입은 거. 검찰은 물론 법원의 생각도 달랐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과의 통화가 두 차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년 1월과 7월 적어도 두 차례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전화를 바꿔줬고 김성태 회장과 이재명 대표는 대화까지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한 발 더 나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최소 17차례나 대북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주장한 쌍방울의 대북송금은 주가 조작용이라는 내용의 국정원 문건도 오히려 유죄 판결의 근거라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일각의 잘못된 주장과는 달리 국정원 문건을 유죄 판결의 주요한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것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유죄 선고로 추진력을 얻은 검찰과 이를 방어하는 이재명 대표 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또다시 시작됐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